아스터키 저요? 반갑습니다. 마니아키입니다. 자, 오늘은 테크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MZ세대라면 꼭 가보셔야 할 핫한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조금만 걸어오시면 있는 팝업스토어인데요. 어떤 팝업스토어냐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LG 신제품 출시와 함께 인텔 이보 콜라보를 해서 일상 비일상의 틈이라는 팝업스토어가 열려 있습니다. 입구부터 보시면 굉장히 러블리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체험들과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Go, go, go! Cause I can't go home without you. And my heart just vibes with you, babe. 자, 러블리합니다. 굉장히 핑크핑크하죠. 손 소독을 해야 됩니다. LG전자 제품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TV하고 노트북하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같이 한번 안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쳐다봐도 되나요? 쳐다봐야 되나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때 마우스를 굳이 움직이지 않고 얼굴만 움직여도 카메라가 얼굴하고 시선을 감지해서 마우스를 옮겨주는 그런 기능을 상징화한 어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인텔 이보존입니다. 역시 LG 그램 하면 인텔 이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 팝업스토어도 같이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노트북 살 때 고민이다 하시면은 요 인텔 이보 배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인텔이 정한 기준이 있는데 가볍고 성능 좋고 오래 쓰고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요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그램으로 당신만의 로맨스를 완성하세요. 커플끼리 놀러와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가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이거 사인이 있죠? 그 다음 코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들키고 싶지 않아. 뭔가를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화실처럼 조각상도 있고 미술품도 있고요. 그리고 LG 노트북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걸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쳐다보고 있는 화면만 선명하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 한번 쳐다봐 볼까요? 이쪽은 흐려지고 이쪽은 선명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카메라가 얼굴이나 시선을 감지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거나 주변에 막 사람이 와가지고 쳐다보면은 누가 왔는지 뜨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잘 보고 계세요. 저 왼쪽에 잠깐 와볼래요? 오면은 뜨네. 여기 이렇게 뜨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한번 와봐 줄래요?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 뜨는 겁니다. 누가 보고 있다 이렇게 뜨는 거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네. 누가 자꾸 봐, 날 봐.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고 또 마우스 커서를 눈이 보는 대로 약간 이동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커서 보이죠? 네. 이 커서를 보게는 이쪽 화면 한번 봐봐요. 커서 이쪽으로 왔죠? 네. 다시 한번 정면 봐봐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스마트 디스플레이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테마가 들키고 싶지 않아였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존인데요. PC방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먹고 게임도 하고 갈래 적혀있죠? 라면도 먹고 에이? 요즘 개인기 연습하는데 잘 안되네요. 게임도 하고 에이? 스탬프도 찍으면서 뭐 상품도 주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한번 살펴봐주세요. PC방 데이트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체험을 즐기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게임을 한번 즐겨봤는데요. 여기 아까 보시면 라면도 먹고 적혀있는데 도대체 라면은 어디 있는 거죠? 라면 주세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라면은 좀 제한이 되겠죠. 다음 코스입니다. 자, 여기는 뭔가 이렇게 네온 사인처럼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두근두근 더블 데이트 펍이라고 적혀 있어요. LG 그램 펍. 펍처럼 앉아가지고 뭔가를 이게 마시는 게 아니라 이런 체험존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핀볼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 요 기술이거든요. 요런 게임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 그 10점을 맞춰야 되는데 던져봐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집니다. 여기였습니다. 잘 꾸며져 있네요. 자, 지금 조명이랑 꾸며놓은 것만 봐도 뭔가 인싸가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LG전자 제품들이 다양하게 숨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동하시죠. 그 다음은 영상 제작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조명도 있고요, 카메라도 있고요, 편집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찍은 사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왠지 저는 제 방이 원래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왠지 막 편집해야 될 것 같고 촬영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물론 촬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LG그램으로 완성하는 당신의 필모그래피인데요. 사진 찍어가지고 포토카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LG그램으로 네. 완성하는 나와의 필모그래피 공간이고요. 그램 노트북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진 촬영해서 간단한 보정하고 뽑아서 사진 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핑크, 핑크. 네,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If I told you I was ready right this minute, do you think that it would turn? 사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품도 있었습니다. 촬영하고 포샵에서 바로 이제 즉석에서 뽑아주니까 뭔가 선물 받는 그런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서 스탬프를 찍고 또 SNS 이벤트 참여 등을 하면 나가기 전에 상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일상 비일상의 틈 LG그램 인텔 이보 팝업 스토어에 와서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도장도 찍으면서 투어를 했고요. 이렇게 마우스 패드랑 스티커도 받았고 포토카드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요즘 데이트가 너무 뻔합니다.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근데 이렇게 강남역 근처에 이런 팝업 스토어가 있으니까 이색 체험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노트북 구입 고민이었는데 LG그램 노트북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2년에 새롭게 출시되는 LG 그램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10일까지 팝업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